알룸 10편 1편 3절.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.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.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. 아멘. 형통함의 비밀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고 하네요. 말씀의 순종함에 있다고 하네요.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우리들,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하고 찬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? 오늘도 김지수와 함께 충성, 봉사, 헌신해 볼까요? 여러분, 사랑합니다.